제가 여러분의 기능을 좀 알아보는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웩슬러 지능 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아마 어렸을 때나 예전에 한 번쯤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예. 근데 그게 어렸을 때 한 거고 또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으로 또 저희가 전문적인 검사하는 환경하고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을 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중학교 때 했던 지능 검사가 150점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부담이 난 잃을 게 없어요. 저는 떨어지는 일만 남았어요. 그때는 술 마시기도 전이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한 번 잘 나온 거지 그게 어쩌다가 되게 좋게. 그러니까 지금 다 갑자기 왜 이래요? 다들 말들이 많아서 갑자기 사람들이 아니 이제 어떡하지?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이 단어들의 사전적인 뜻. 오 마이 갓. 사전에 있는 뜻을 적어 주시는 겁니다. 아유. 잘 듣고 암산을 하셔야 됩니다. 한 시간에 평균 몇 킬로미터를 달렸습니까? 120몇 페이지요? 황금 되는데 나만 그래? 아 나도 그래 이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순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모르겠어 그 생각.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 네. 오케이! 플러스! 아홉 개의 타일을 드릴 거예요. 보이는 그림과 똑같게 맞추시면 돼요. 미치겠다 미치. 끝. 우와. 그렇죠? 바닥이 무서워. 그냥 한다니까. 이상한 사람. 근데 로봇 아니야 얘. 그럼 이장훈이 이렇게 됐어? 충격적인 결과 나왔어요. 나 한 100 나왔나 봐. 결과를 얘기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꼭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과거 했던 IQ 테스트와 전혀 다른 테스트를 한 겁니다. 사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IQ 점수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건 다 이 순간부터 잊으세요. 이 IQ 점수의 평균은 100점입니다. 아 정말요? 아 평균이 100이에요? 평균이 100이에요. 100일 수밖에 없는 게 두 자리 쓰는 사람도 많아요. 많죠.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검사는 평균이 100이 아니에요? 예. 어렸을 때 했던 검사의 대부분은 평균이 한 120점 네. 정도 됩니다. 아, 예. 다 높았어요. 그럼 지금은 아예 IQ라는 거의 개념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아, 개념이라기보다 이제 규준. 규준이 달라진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 20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그치. 네. 그래, 그런 거 맥락 없이 그냥 자막으로 98, 85 이런 거 내보내면 진짜 지평이 됩니다. 선생님, 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예. 제일 IQ 높은 사람과 제일 낮은 사람의 차이가 큽니까? 그치? 별로 안 컸습니다. 아싸, 우리 이럴 게 없다. 오야, 야야야. 공개하세요. 높거나 그거잖아요. 야, 격차 얼마 안 되면. 높자도 중간이야. 그렇지. 수업. 야, 자, 이장원하고 이제 점수를 공개를 할 텐데요. 이 여러분들의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에이, 왜 그렇다. 그래서 저는 아, 왜 그래요, 진짜. 박사님의 기대치보다 높다는 거예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좋은 질문이에요. 가지는 것보다 네. 높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어요? 사실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문제적 남자 여러분들 중에 무려 3명이 지능이 대한민국 상위 1% 이내였어요. 오, 진짜요? 3명이... 3명이면 뭐 랩몬스터, 이장원, 타일러네. 이렇게 3명이 결국은 저세를 위한 근데 이 결과를 발표한 데 있어서 먼저 예외 하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타일러 씨예요. 아, 맞아요. 타일러는 네, 제가 설명.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핸디캡이. 확실히 언어적 핸디캡 때문에 그럼요. 언어 영역의 점수의 신뢰도가 무척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영어로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면 타일러 씨의 점수가 아마 130점 정도 수준 그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어머나. 예, 그래서 타일러 씨의 결과는 제외를 할 텐데 아, 나머지 문제적 남자들 중에서 최저 IQ 점수는요. 아. 김지석 씨입니다. 아, 깜짝이야? 김지석 씨입니다. 아, 깜짝이야? 어휴, 말씀하시지. 말씀하시지. 아니, 왜냐면 이제 김지석 씨가 영국 유학파기 때문에 우리말이 좀 섞여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운동을 많이 우리말이 섞이는가. 아니, 브리티시입니다. 평소에 우리 대기실에 있을 때 영국 영어밖에 안 해요. 네. 언어적 표현 능력 자체는 되게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말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공부 스타일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가 언어적 표현력에 비해서 주의력은 그냥 평범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셨으면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나마 외국 나가 있어서 좀 예, 쓸만한 거군요. 2위 발표할게요. 2위는요. 하석진 씨. 우와! 하석진 씨는 132점이 나왔어요. 와, 근데 132점. 옛날 거랑 152점인 거죠. 하석진 씨 재밌는 게요. 정말 천상 공대생 두뇌예요. 네, 보면 어휘력, 표현력은 평범해요. 근데 수리력, 집중력은 거의 만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아무래도 프로그램 탓인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 정도 점수에 이 정도 퍼센트 유지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멋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결과 중에서는 3위.
이분이 가장 놀라워요. 전혀 무시입니다. 3위요? 예. 사실 2위랑 불과 1점 차이밖에 안 나는 131점이에요. 예. 발표하겠습니다. 강의 1%의 탑3 중에 3위를 차지하신 분은 전현무 씨입니다. 나요? 예. 전현무 씨는요, 언어 이해력이 언어 영재 수준이에요. 언론고시 3사를 다 통과한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상황 파악 능력, 눈치 보는 게 되게 뛰어나. 최고죠. 그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네. 저기 IQ 테스트에 눈치도 들어갑니다. 예. 머리도 들어가고요. 월드클래스일 거예요 아마. 월드클래스 진짜 그거. 월클. 차례 맞추기가 여러분 하신 게요. 이게 사회적 눈치구나. 센스, 어떤 눈치. 상황 판단 능력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차례 맞추기 잘했어요? 차례 맞추기? 잘하셨어요. 되게 어려웠는데. 네. 잘하셨어요. 100 얼마라고요? 31점. 131점이요. 얼마라고요? 안 들려서. 131점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150이 넘는 거죠. 151점. 151점이요. 대단하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1등 아니면 4등이야.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누가 4등일지 되게 궁금해. 잠깐만. 내 밑에 이장원 아니면 랩몬이 있는 거야? 어우, 나 그 자체가 너무 좋아. 자, 나겠지? 얼굴 봐. 자, 내 밑에 들어와, 들어와. 야, 이장원 사이면 빵 터지겠다. 남준아 들어와라. 제가 그러면 이제 1위를 발표를 할게요. 네. 134점이었어요. 네. 큰 차이는 없지 않아요. 큰 차이는 없어요. 야, 한 번이라도 장원이 위에 좀 있게 해주세요. 제발. 이 프로그램은 장원이 형의 프로예요. 무대 프로야? 그중 1위는요. 못 쳐다보겠다. 레몬. 이장원 씁니다. 이장원 씁니다. 내가 4등이라고. 이장원 씨가 점수도 높지만 눈에 띄었던 게 언어적 영역과 동작적 영역 양쪽이 골고루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뇌형. 이제는 정말 균형 잡힌 영재 이런 것에 맞는 모습이었고. 랩몬은 점수는 120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이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그때 연령대들이 똑같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아이돌 중엔 최상위 수치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옛날 IQ 점수처럼 이 점수도 140이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고 집중력이 여러분들 중에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산만할 라인들. 그러니까. 순간 집중력이나 딱 과제가 있을 때 확 집중하는 능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공부를 좀 꾸준히 했어도 되게 잘했을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돌이 안 됐어도 뭔가 일을 냈을 것 같은 친구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쉽게 나오는 수치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뇌가 상당히 우수하고 되게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문제적 남자를 계속 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